영어로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술어의 객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서술어의 주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수업의 주제가 영어로 생각하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는 방법은 객관이냐 주관이냐를 구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경우 객관화를 하기도 하고 주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주관화의 경우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주관적 계속일 경우 to가 생략된 V를 쓰고요. 주관적 미래 또는 불확실의 경우 to V를 씁니다. 그리고 주관적 진행의 경우 ing를 붙여서 ving 형태를 쓰죠. 주관적 과거일 경우 ved 형태인 과거 분사를 씁니다. 과거와 과거 분사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과거는 객관적 과거이고 과거 분사는 주관적 과거라고 했죠. 시제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여러 가지 시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시제의 객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교재는 49페이지입니다. 자, 주어가 객관적일 경우 서술어를 그대로 씁니다. 객관화를 하지 않죠. 객관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주어부터 벌써 사실도 나왔어요. 그럴 때는 서술어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문장의 처음부터 사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술어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주관적일 경우, 즉 사실이 아닐 경우, 생각일 경우,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사실일 때는 서술어에서 객관화를 해줍니다. 그것이 S나 ES를 붙이는 꼴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3인칭 현재 단수형에 S를 붙인다고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어가 주관적일 때 전체 문장을 사실로 바꾸기 위해서 객관화해주는 용법이 S나 ES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객관화가 있는데 과거형이죠. 서술어의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역시 객관적 과거와 주관적 과거가 있죠. 주관적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불규칙 변화라고 배운 겁니다. 자, 명사에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복수일 때 S를 붙입니다. 서술어에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주어가 주관적일 때 전체 문장을 사실로 바꾸기 위해서 S를 붙입니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이것은 복수일 때 S를 붙인다고 배웠고 주어가 3인칭 현재 단수일 때 S를 붙인다고 배웠어요. 서로 다른 문법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용법입니다. 자, 복수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자, 서술어에 S 붙이는 경우 객관화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둘 다 명사와 서술어일 때 S 붙이는 경우 전부 다 객관화할 때 쓰는 겁니다. 같은 용법이에요. 자, 대화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말할 때는 복수예요. 복수는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복수로 나올 때는 사실이죠. 객관적인 거예요. 그럴 때 서술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어부터 벌써 사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사실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ogs bark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들이죠. 일반적인 개들은 짖는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객관적이고 사실이니까 서술어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일 때는 주관일 때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하나가 왜 주관이냐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럼 어떤 걸 뽑을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나는 알죠.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다 하면 내가 봐도 두 개고 상대방이 봐도 두 개죠. 그래서 복수는 객관이 되는 것이고 단수는 주관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이렇게 단수로 나왔을 때는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죠. 생각이에요. 근데 전체 문장을 나는 사실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서술어에서 S를 붙여서 객관화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 문장이 사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A dog
barks 라고 했어요. 자, 어독이에요. 이 어독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개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예요. 내 생각에 떠오른 개 한 마리예요. 상대방은 어떤 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로 말하고자 할 때 S를 붙여줍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dog's bark와 a dog barks가 같다고 가르치는데 의미적으로 틀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들은 짖는다는 말이고 이것은 내 생각에 떠오른 한 마리의 개가 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AN은 복수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나타내고 주관적입니다. NS는 복수 주어로서 사실이고 객관적이에요. 자, 이 문장 읽어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9.9%는 he read라고 읽어요. 외국인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하니까 he read라고 읽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read라는 단어로만 외웠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시제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주어가 he라고 주관으로 나왔죠. 사실로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s를 붙여준다고요. 그쵸? 그래서 he reads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he read라고 읽어야 돼요. s가 없죠. 그러면 read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로 읽어줘야 됩니다. 문제는 주어가 they일 때, 객관적인 사실일 때는 알 수가 없죠. 문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ey read가 될 수도 있고 they read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주어가 주관적일 때, 단수일 때 서술에서 s를 붙여서 객관화, 사실화 한다고 했는데요. I와 U는 특별한 경우예요. 둘 다 단수일 수가 있죠. 그런데 대화의 주체잖아요. 말하는 사람 누군지 알죠.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듣는 사람 누군지 알죠.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I와 U는 단수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면 he라고 했을 때는 남자가 여러 있고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누군지 모르죠?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s를 붙여서 전체 문장을 객관화 해주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를 붙여서 객관화를 시켜줍니다.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주관이기 때문에 서술어에서 S를 붙여서 전체 문장을 객관화해 주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자, 객관 주어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랬고 주관 주어일 때 S를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객관화를 해서 전체 문장을 사실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I take my medicine after meals. 자, 식사 후에는 약을 먹어요. 자, 주어가 I예요. 단수이지만 객관적이에요. 대화를 할 때 누가 말하는지 상대방이 알죠.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일지라도 S를 붙여주지 않아요. 자, Cheryl looks after her baby. 자, Cheryl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자, 원래 이거 여자니까 she예요. 이름으로 객관화한 거죠. 원래는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사실로 바꾸기 위해서 S를 붙여서 객관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은 전부 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해 준 거예요. 원래 주관이기 때문에 서술에 S를 붙여줍니다. 뒤를 보는 거니까 돌보다라는 수거가 됐는데 수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The children climbed up the slide and slid down. 자, 아이들이죠. 복수예요. 복수는 사실이라고 그랬죠.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과거일 때는 객관화를 시켜주죠. 보통 V에 ED가 붙는 형태예요. 불규칙 변화는 주관적 변화라고 그랬죠. 객관적인 변화는 규칙적 변화입니다. climbed는 규칙적 변화를 한 거죠. 그 다음 문장 look sharps at the market. 자, look란 이름이에요. 이름은 전부 다 주관을 객관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주관이기 때문에 서술어에 S를 붙여주는 객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사실로 만들어주죠. He is going to the market.
자, he라는 것은 남자죠. 남자 여럿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군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사실로 바꿔주기 위해서 s를 붙여줍니다. be가 is로 바뀔 때 s가 붙잖아요. 이거 역시 서술어에 s가 붙어서 객관화하는 용법이에요. 별도의 용법이 아닙니다. 같은 용법이에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We sometimes stroll through the field behind the park. 자, stroll이라는 건 산책하다는 뜻이고요. 주어가 위로서 복수예요. 사실이고 객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사실이어서 s 같은 거를 붙여주지 않아요. The class begins at 9 o'clock. 자, the class라는 것은 단수죠. 단수는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주관적인 것은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사실로 말할 때 s를 붙여줘서 객관화를 한다고 그랬죠. 사실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You teach English, don't you? 자, you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거든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는 한 명이죠. 한 명이지만 객관적이에요. 누가 듣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s나 es를 붙이지 않아요. 객관화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My sister always yells at me. 자, my sister는 한 명이죠. 한 명이면 주관적이라고 했죠. 자, 내가 말할 때는 내 누이나 여동생이 한 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식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듣는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My sister라고 얘기했을 때 내 누이나 여동생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듣는 상대방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를 붙여줍니다. I와 U를 빼고 단수는 주관적이라고 보면 돼요. 주관적일 때는, 주어가 주관적일 때는 서술에서 s를 붙여서 객관화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라는 책은 작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 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의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